오늘은 2018년에 출간되어 2019년 베스트셀러가 된 최신작으로 현지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직접 읽은 책만 리뷰하는 북튜버 유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어 원서는 Where the Crawdads Sing입니다.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서가 나와 있고요. 곧 영화로도 만들어질 거라고 하네요. 저자는 델리아 오웬스로 생물학을 전공하고 동물학자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70대에 이 책으로 첫 소설 데뷔를 하였습니다. 페이지 수는 385페이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아빠를 견디다 못한 형제들과 엄마는 결국 7살 어린 키안만 남겨둔 채 한 명씩 떠나갑니다. 그나마 있던 아빠마저 뜨문뜨문 집에 오다 어느 순간 말도 없이 집을 나가면서 모든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버려진 땅 해안가 습지에 낡은 오두막에 어린 소녀 키안은 홀로 남게 되죠. 숫자도 셀 줄 모르고 글도 모르는 키안은 홀로 남아 외로움을 버티며 생존을 위해 처절히 싸워나가며 성장합니다.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그녀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습지 소녀라 부르며 가진 선입견과 루머를 만들어가며 멀리하죠.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습지의 동물, 식물, 곤충들과 교감하며 살면서 배워야 할 모든 걸 습지로부터 습득해 나갑니다. 이런 그녀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따뜻하게 챙겨주는 첫사랑 테이트. 그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지만 결국 그도 그녀를 떠나가고 두 번째 연인 체이스마저 떠나가면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자신만의 습지에서 좀처럼 바깥 세상으로 나올 용기를 내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녀에게 첫사랑 테이트가 다시 다가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 두 번째 연인 체이스는 습지에서 죽은 채 발견되며 그녀는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스토리는 빠르게 전개됩니다. 생태 전문가의 소설답게 배경 설명이 탄탄하며 그 속에 수려한 문장 표현도 놓치지 않은 소설입니다. 이 책은 서정 원서 코너를 둘러보다 표지와 제목이 서정적인 느낌이 들어 왠지 아름다운 스토리를 담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어 사온 책인데요. 책 초반은 1952년에 버림받은 어린 소녀 키아의 이야기와 1969년 살인사건이 번갈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장르가 펼쳐지면서 제가 예상했던 책의 느낌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었던 책이지만 책을 읽다 보면 처음 기대했던 느낌 또한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결말에는 반전도 있는 소설이고요. 독특한 색채를 갖고 있어서 신선한 느낌과 함께 이 책만의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분명 어둡고 심각한 내용인데 그 안에 따뜻한 감성도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작가 오웬이 소설가로 처음 데뷔한 책인데 첫 책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스토리 짜임새가 탄탄하고 무엇보다 문장 표현이 수려해서 책 표지의 느낌처럼 서정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습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가의 전공 분야인 생태학 분야를 소설가로서의 감성과 잘 접목시켰습니다. 특히 생태 전문가답게 소설 곳곳에는 습지와 동물, 곤충 등에 대한 설명들이 이어지는데요. 생뚱맞고 불필요한 설명이 아닌 키아의 삶과 묘하게 오버랩되면서 그녀의 상황과 심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더불어 습지의 생태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켜줍니다. 이 책은 현대인이 공감을 일으킬 만한 책입니다. 이 책은 현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핫한 소설인데요. 책을 읽어보니 왜 그런지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버림받으며 결국 습지에 고립되어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홀로서기를 하는 주인공 키아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사람을 믿고 정을 주었다가 뒤통수 맞고 상처 입는 상황이 반복되다 더 이상 상처받기 두려워서 스스로 자신만의 안전한 습지를 만들어 숨어버리지만 그 속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에 힘들어하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해 나가면서 바깥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내부로 점점 빠져드는 현대인의 심리와 요즘 사회 현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공감하고 읽게 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책을 읽으면서 키아에게서 제 모습과 심리가 보여서 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책의 마지막 결말은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던 방향은 아니었지만 내용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오묘한 책이랄까요? 영어 원서 읽기를 위한 어휘나 문장 수준을 살펴보면 중간중간 습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 특별히 어려운 전문 용어는 아니어서 초반에 단어 검색을 조금 하면 이 어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서 크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뒤에 법정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법정 스토리가 주를 이루는 존 그리샴 소설을 많이 읽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어려운 법정 용어는 나오지 않은 편인 것 같고 많이 사용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생태학 용어와 법정 용어만 조금 더 나오고 나머지 어휘는 작가 특유의 독특한 어휘를 구사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평이한 어휘들을 쓰는 편이어서 일반 성인 소설 영어 원서 읽기의 난이도로는 평균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두세 군데 19금 표현도 살짝 있어서 대학생부터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Where the Crawdads Sings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